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다시 말해서 2022년 새해 들어서 새로 드린 몇 가지 재미있는 그리고 활용성이 좋았던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2월 달에 이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3월 달에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총 4가지 제품이에요. 첫 번째 제품, 베이스어스라는 브랜드의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저는 중간대 가격, 중간 포지션에 위치한 A2 라는 제품을 사용 중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쉘터를 사용할 때는 늘 입식 모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파쇄성이나 데크 위에 야전 침대를 놓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TP 텐트도 저는 좌식보단 입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세팅이 좀 더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종 좌식 세팅으로도 캠핑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바닥에 흘리는 먼지 혹은 설탕, 커피가루 등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간혹 차량에서도 캠핑 때문에 지저분해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발견한 게 바로 이 미니 청소기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경우는 성인 남성 손바닥 한 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심플하게 전원 온 그리고 오프 두 가지 버튼만 있고요. 헤파 필터 그리고 기본 필터를 거쳐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닥 카페트나 블랭킷 위에 있는 먼지를 주로 이 제품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추가 어댑터 없이 그냥 흡입을 해서 바로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혹 구석진 곳이나 양이 많은 먼지는 기본 동봉되는 어댑터를 결착해서 흡입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의외로 자주 쓰는 기능은 제품 후면에 바람을 불어주는 블로어 기능이 있는데 동봉된 어댑터를 연결하면 캠핑용품 청소 혹은 커피 그라인더에 있는 미세 찌꺼기 청소 등에 의외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 리빙 박스 혹은 제가 사용하는 커피 박스 청소에도 이 제품으로 청소를 자주 하고 있어요. 이 청소기 보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차량용 컵홀더에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그냥 컵홀더에 꽂아놓고 보관 중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카키색을 선택했는데 블랙, 화이트, 카키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요즘 가장 재밌게 사용 중인 제품이에요. 뮤젠 미니 와일드 스피커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경우는 최근 미니멀하고 좀 더 남과 다른 제품을 찾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 좀 트렌디한 캠퍼들이 많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작년부터 캠핑 인구가 폭증하면서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던 스피커 마샬 스피커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 성격상 뭔가 좀 다른 제품을 많이 찾는 편이라 이 제품 저 제품 찾던 와중에 찾은 게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먼저 오픈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제품 케이스예요. 케이스도 되게 고급지게 플라스틱 케이스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를 열면 스피커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별거 없이 바로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캠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밀리터리 감성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은 사이즈의 디자인 그리고 카키 컬러. 물론 컬러 같은 경우는 탄색, 레드, 블랙, 카키 등등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근데 탄, 카키 같이 캠핑 친화적 컬러를 입힌 요만한 사이즈의 스피커는 이미 구매욕을 치사량까지 자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을 마치고 나면요, 전원을 키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면서 무전기에서 날 법한 사운드로 이제 작동이 시작됐다 라는 알림을 알려줍니다. 상부 전구에서는 주황등이 점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야간에 손전등으로 사용하면 주황색으로, 다시 말해 흰색으로 발광하면서 휴대폰 라이트보다 좀 더 밝은 밝기에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밤에도 전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 USB 충전부가 있어요. 근데 C타입이 아닌 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마치 제리캔 같은 디자인을 해놓았고요. 이 부분은 좀 밀리터리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롤 형태의 버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버튼을 조절하면 사운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롤링하는 느낌이 정말 부드러우면서 재밌습니다. 미세하게 딸깍거리면서 무전기를 조작하는 느낌이다 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방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생, 멈춤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동일한 버튼을 감싸고 있는 동그란 레버는 우측으로 돌리면 다음 곡, 좌측은 전곡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운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뱅앤올루슨 미니 스피커나 야마하 스피커 못지않게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 정도의 사운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기의 경우는 비교를 위해서 제가 치수를 말씀드려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스노우피크 티탄 머그 300 사이즈를 옆에 대보았는데 이 머그 컵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요 정도 크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 제품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작년까지 사용하던 조리기구 중에 파이어메이플사의 4만원대 웍이 있었습니다. 일단 손잡이를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분리형이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나무 손잡이 그리고 나사형으로 돌리는 분리식이라는 걸 간과한 거죠. 일단 수납을 위해 웍 제품은 손잡이가 분리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용하다 보니까 그 나사 부분이 헐거워져서 나중에는 헛도는 모양을 보여줬죠. 이 손잡이 나사는 작동을 하는데 나무랑 그 나사 사이가 헐거워졌다랄까요. 그래서 결국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캠핑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와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퀄리티 좋고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나중에 중복 구매를 안 한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대략 30, 40% 정도 싼 제품이 있어요. 근데 퀄리티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근데 30, 40% 더 비싼 제품이 있어요. 그럼 퀄리티는 확실히 좋을 거다란 말이죠. 그 두 가지 제품을 고민하던 와중에 싼 걸 사면 결국에는 오래 못 쓰고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격이 두 배가 되더라도 저는 그냥 그 두 배가 되고 확실히 신뢰가 가는 브랜드, 확실히 신뢰가 되는 퀄리티의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요즘 대부분의 캠퍼분들도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다음에 망가지지 않는 제품을 사서 2년, 3년 꾸준히 혹은 평생 캠핑을 할 거면 최소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바로 이 블랙디어사의 풀 스테인리스 웍이에요. 일단 이 제품을 보자마자 둘러본 게 손잡이 부분입니다. 얼핏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분리형이 아닐까 고민했는데 막상 실물로 보고 나니까 정말 탄탄하게 짜임새가 좋구나 라고 느꼈어요. 보시면은 가운데 좌측 손잡이에 고리 형태로서의 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쇠 고리를 빼주시면 이 후면에 있는 곳에 이 쇠고리를 돌려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손잡이를 펴주시고 고리를 돌려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음식 조리 시에는 굳이 이 고리를 돌려서 고정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정 안 해도 제품 완성도가 좋아서 손잡이가 꽤 짱짱하게 고정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손잡이 미동이 거의 없어요. 근데 좀 무거운 요리를 하고 웍질을 하고 싶다 그럴 때만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하고 있죠. 손잡이가 폴딩식임에 해도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풀 스테인레스로 짜임새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헐거워지거나 제품에 손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중식 요리에 파스타도 즐겨 하는데 스텐펜을 가정에서도 사용 중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풀 스테인리스 제품이라서 완성도나 디자인이 좋아서 캠핑장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손잡이도 긴 손잡이 외에 반대편에 짧은 손잡이가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크기는 1인분용으로는 꽤 큰 편이고요. 라면 기준 최대 4개까지도 조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캠용 그리고 초대 캠용으로는 이 제품 하나면 웬만큼 커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펜 하부 같은 경우는 평평한 편이라서 강연 버너나 테이블 버너 위에 사용해도 적합한 디자인이에요. 이 제품은 저같이 요리를 즐겨 하시고 넓은 펜 겸 웍을 같이 겸용하시고 싶고 캠핑에 적합하게 손잡이까지 접혀주는 그런 제품을 찾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제품은 제가 요즘 뒤늦게 빠진 감성 캠핑을 위해 준비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샤오미 이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두 개 한 세트로 7만원대 받아보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캠핑 전용 랜턴들이 많죠. 근데 요즘 캠핑 두 글자만 들어가면 약간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캠핑 전용이라고 하지만 시중에 있던 거 살짝 교조했는데 약간 바가지 씌우는 느낌의 허술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이 제품이 캠핑 전용 랜턴이다 라고 판매가 되었으면 한 개에 7만원대에 판매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만큼 캠핑용품이 요즘 많아져서 가격도 많이 다운될 됐지만 거품도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각설하고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품 패키지가 완충을 위해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반할 때 최초 배송받았던 그 박스에 그대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나중엔 좀 보완할 만한 커버가 있으면 거기에 담아서 들고 다닐 생각이에요. 제품 외관을 보면 상단부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되어 있고 안쪽 중심부에는 발광부가 있어서 은은한 빛을 내주는 구조예요. 작동은 단순하게 우측으로 돌리면 빛이 강해지고 반대편으로 돌리면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마치 외관을 보시면 블루투스 스피커라도 될 것 같지만 그건 안 돼요. 제품 하단부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블루투스 로고가 들어간 상태로 놔두면 전용 어플이랑 링크를 통해서 제품의 온앤오프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텐트의 세팅 시에 블루투스 링크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놨다 켜놨다 조절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로맨틱, 디너 모드 등을 누르면 자체 세팅된 밝기에 맞춰서 제품이 알아서 조도를 설정되는 그런 구조예요. 일단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랜턴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가성비는 팔아먹은 듯한 몇몇 감성 랜턴 들에 지쳐 계신 분, 다시 말해 나름 가성비 있고 감성을 채워줄 만한 랜턴을 찾는데 자기 텐트에 두 개 이상 랜턴을 설치해서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이런 분들이면 제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모든 제품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놔둘 테니까 인스타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